네, 안녕하십니까. 액티비티 스타팀의 기력 기사조리 첫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테라드 프로토스전 다시 한번 들어가지만 약간은 이전 경기와 같은 뭐 닥터비도 쓰지 않고 약간 부유하게 가면서 화끈한 물량전 뭐 이런 것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라드 프로토스전이에요. 프로토스의 테란전. 자, 중요한 거는 저를 막 욕하고 저를 막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한테 시비 걸고 그러는 사람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차단하고 싶고요. 차단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까지 다 소용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그런 방송 찾아가서 그분들이랑 노세요. 그죠? 그런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 좋다는 사람들과 같이 방송하고 싶고 저 좋다는 사람들에게 더 보답하고 싶은 방송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니까 제발 떠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그죠? 중이 싫다고 절이 떠날 순 없잖아.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생더블 가죠? 이거 약간의 좀 부여 가자. 사리바 일단은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는데 생더블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노게이트 더블 넥서스가 어느 정도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 이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또 상상 이상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평소에는 요 정도 분량이 요 정도 나오는데 와 이거 뭐 생더블 먹었더니 막 이만큼 나와 막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원력이 또 폭발되면서 말도 안 되는 물량 나오는 빌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뭐 시청자 아니 뭐 친구분들이랑 뭐 게임할 때 그분의 성향에 약간의 좀 부유하고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지향한다 요런 플레이를 또 갔을 때는 내가 오히려 이렇게 암바나우이트를 빨리 먹으면서 부유한 플레이 이런 것들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프로토스는 APM 어떻게 하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러시네요. 막 누르면 빠르게 나옵니다. 1234 1234 눌러주시면 빠르게 나와요.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브 그 다음에 게이트 지어내면서 일단 수비 사람이 SCP 병철 오죠. 이제는 좀 빨리 들키는 편이에요. 사람 여기고요. 이거 봅니다. 사람 마린을 뽑는지 안 뽑는지도 중요하거든요. 마린을 뽑는지 안 뽑는지 확인해주면서 시리어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중요한데 여기서 사내방이 정찰을 한 다음에 이제 벙커를 짓고 뭐 할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입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즈러시를 오려면 입구를 열어야 돼. 그것도 중요해요. 치즈러시를 올 거면 입구를 열고 와야 된다. 그것도 한 번 또 배럭을 또 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로 또 어그로 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최대한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게이트 들어갈게요. 이 TD 파일럿 안 지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은 앞마당 커맨드 앞마당 이게 완성되면서 파일럿 하나가 또 지어질 거기 때문에 인구수가 확보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 나한테 정찰 오는 거 아니었어? SCP 왜 안 들어오죠? 뭐지? SCP 어디 갔어? 행방불명인가 보다. 와, 내 프로브 잡혔다. 분명 안 들어왔거든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SCP가 들어오는 모습을 나는 못 봤거든. 요거 좀 긴장 살짝 하자. 사리바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본진에서 팩토리 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훑어나 보고 그래서 이제 사정거리 업보다는 드라군을 먼저 찍어내면서 병력으로 막겠습니다. 없네? 야, 대각선으로 찔렀나 본데? 나간 다음에 이렇게 나갔나? 옆으로 오는 모습 봤는데 분명 SCP 나갔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 아직도 내 사랑은. 자, 팩토리 들 수도 있다. 지어서 들어서 날릴 수도 있다. 정찰해야 됩니다. 아니네. SCP 왔네? 아이? 근데 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이미 앞마다 완성해 저는 무리 없이 가고 있다. 상대방 긴장되죠. 이제 좀 약간 상대방 패닉 상태 왔을 텐데 드랍인가요? 뭐지? 아무 움직임이 없다. 탱크 나왔고 쓰리 병력들. 자, 앞마당에 그 일자리 없는 친구들 일자리 붙여주고. 뭐야, 로봇이 나죠. 정면 돌파는 일단 당연히 불가능한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자, 안전에 로보틱스 가면서 쓰레기트 가면서 물량을 폭발시키면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앞마당이 없다? 네, 마참치죠. 무조건 드랍식 같은데요.
아직도 앞마당이 없어. 몰래 멀티? 가능성이 있구요. 뭘까? 근데 이렇게 그냥 흘러가면은 당연히 제가 좋기 때문에 흘러가면 땡큐야. 그냥 흘러가면 땡큐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면 좋구요. 앞마당은 뭐 공격으로 오면은 그거 막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옆으로 돌아오는 거다 하면은 또 그거 막으면 되는 거고, 천천히 막으면서 나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게 맞는데, 자 아직까지 사내방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상대방이 뭔가 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뭘까? 정말 모르겠네. 선택 뽑아요. 모르니까 공격, 그 드랍 공격일 수도 있어. 아니 정면 공격일 수도 있어. 진짜 없네. 여기도 없구요. 뭐야 이거 깜놀. 정면인데? 정면 돌파인데? 까이요. 이대로 가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죠? 팔로 오중에 막히는데 팔로 좀 지어놓고. 완전 오리, 시보리, 해골이. 막으면 이기는 빌드. 앞마당에 뚫려도 돼요. 근데 저거는 지금 앞마당에 뚫려도 할 만한 상황이라. 자, 드라군을 압박 들어가면서 셔틀로 한번 지연시켜 보겠습니다. 쪼이기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야 잘못 때렸는데? 게임 끝. 이거는 질 수가 없어졌다. 이것 때문에 생더블이 진짜 좋아. 생더블이 이렇게 뭐 약간 대처가 좀 미숙한 분들을 상대로는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을 이길 수 있죠. 그냥 이겼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는 승리하였다.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네. 뭐 할까요? 좋았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죠? 아 벌써 올인이 아니었네. 앞마당이긴 했는데 늦은 타이밍 러시였네요. 정말 늦었죠. 말 그대로 늦었습니다. 세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캐리어? 답은 캐리어다. 이거 한번 탱크가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탱크가 죽은 거를 만회를 해야 되거든. 그 만회를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 진짜 최악이고요. 그러니까 뭐 마인 심으면서 또 뭐 억지로 비비려고 하는데 이거는 사냥 불리하니까 하는 견제. 네, 불리하니까 불리한 쪽에서 나오는 일방적 견제인데 의미 없고 트리플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없고 캐리어 들어가는 데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력도 병력대로 이기고 뭘 하는데도 이기고 캐리어 가는데도 사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거죠. 캐리어 갑니다. 캐리어 좋아요. 캐리어가 강한 친구라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안한거는 캐리어 너무 빨리 갔다라는거. 그래서 살짝은 사내가 지금 나오면 위험할 수 있는데 근데 탱크 숫자를 다 줄였어. 그래서 위험한 게 딱히 없어 보이죠. 에반데? 진짜 지금 나와? 에반데? 스카우 뽑아요. 이 스카우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지금 사내가 지금 나오는데 이거 못 맞거든요? 진짜 지금 병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오면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에 나오네. 에반데 버티고 스카우트로 비웁시다. 와 에반데 타이밍 너무 좋은데? 살았다. 스카우 비벼.
되게 안 좋아. 상황 너무 안 좋아. 이 상황을 와 좀 이렇게 타이밍을 좀 빨리 나와가지고 비비는 게 좀 쉽진 않은데. 스카웃 가는 이유는 지금 당장 넘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내가 당장 넘길 수가 있으면 스카웃을 안 가는데. 어 사실 그건 안 좋죠. 아싸 좋았다 좋았다리. 왜냐면 저 벌처 하나하나가 소중한 시점이라. 이 상대방의 움직임이 썩 좋진 않았죠. 네트 드림시트. 스카웃 이걸로 지연을 시키는 거야. 그냥 내가 스카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야 나 스카웃 뽑았으니까 너 터렛 없으면 전진 못해 이런 느낌으로다가 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의미 있어요. 의미 있어. 지금 의미 있어. 충분히 있어. 그러면서 나 병력 뽑을 시간만 벌면 되겠죠. 애초에 좋은 비디오였기 때문에 시간만 벌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지. 야 나 스카웃 있다 오지 마라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병력 오지게 뽑고 추가 병력도 끊어내고 골렷 없으면 사람 못 오겠죠 또. 자 계속 때려주면서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두. 자 어떻게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 기다렸다 참고 참다 참다가 저희 한방 병력을 폭파시키면 됩니다. 그죠? 체력 다 빼놓고 다 리페어하기 귀찮거든요. 바로 뭔지 되니 안 해봐도 멀티 없어? 거의 뭐 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박인데 바로 됐죠. 너무 에반가? 아 근데 쉬다 보면 갈걸. 아 이거 지겠는데. 와 판단을 하자. 저 사람이 쪼여오는 거. 아 이 캐리어를 봐서 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타이밍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한 타이밍 말했었는데 그 한 타이밍이 하필 이 타이밍이라. 아 이거 옵저버네. 자 다른 쪽 멀티 가져가면서 돌릴게요. 그냥 어쨌든 안마다 버려야겠다. 자 위에서 병력 모으고 시간 끌죠. 이거 어쩔 수 없다. 운영하자. 많이 안 좋아졌어요 방금 전투로. 야 애초에 돌아갈걸 애초에 돌아갈걸. 길 열어놨었는데 캐리어까지 버티고. 사내방도 부유하게 가면서 운영을 하고 싶을거야. 진짜 좋아요. 여기까지 밀리는거는 상상을 해야돼. 아 사내방 되게 귀찮게 하네. 어? 여기 질러 보냈는데요. 어쩔 수 없어. 멀티 없어 사대방도.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 가지 말라고. 끝났어. 내준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자. 넥서스 뭐 안 깨지고 있는데 그래도.
멀티 생겼죠. 그래서 똑같아. 멀티 상황은 똑같단 말이야. 엄청 급하게 생각하지 마. 천천히 가자. 엄청 급하게 생각하지 마. 긍정 긍정. 멀티 없어요. 하지만 또 한방 모아서 싸울텐데 하이템플로 모아요. 그래서 난방전투를 제가 불리한 전투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해야 돼. 본질을 풀어보고 있고 6시 멀티 돌아가니까 할만하고. 멀티 없어요. 아 있네요. 언제 안잡겠냐. 싸워야지. 너 일단 던지면 다크 두 개만 밀어놓고 여기 다크 하나 나오는 거를 그죠. 아하 왜 나왔지? 스캔이 없어? 설마? 왜 나왔지? 아니 사내 말바라거든? 아 스캔이 없네. 야 아카데미 지었는데 스캔이 왜 없냐 이 친구야. 어쨌든 6시 돌아가면서 앞마다 복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방명령만 제대로 그 다크템플로로 이득 보면서 돌리고 그러면서 하이템플로 충원해가지고 스톰으로 돌리고 그래서 멀티는 다크로 계속 견제 들어가면서 사람 자원주말 말리면 됐어. 여기 사람은 멀티 없기 때문에 추가 멀티만 계속 끊으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판단 좋았죠? 상대방도 되게 잘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너무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그 캐리어 가려고 좀 하면서 좀 놀려고 했던 건데 그 와중에 상대방이 캐리어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치고 나왔어. 그래서 좀 위기였지만 병력 또 돌리면서 캐리어 운영을 또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또 흔들리게 된 거죠.